보이시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 더디지만 진보한다. 우리 희망을 주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모제라고 보고 오늘 추모제를 계기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서 더딘 역사를 빨리 진보하게 이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오늘 14주기 왔지만 마음이 무겁고 정말 노무현 대통령 보기 죄송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게 누구의 원이었든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걸 타파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단지성을 갖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어저께 서울의 소리가 올린 영상들을 보셨죠? 김건희가 윤석열을 옆에를 꼭 따라다니려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걸 어제 그 영상에서 느꼈어요. 윤석열은 한 살짜리 어린애, 이제 걸음마 배우는 어린애, 엄마가 손을 놓으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어린애 같은 지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항상 김건희가 윤석열을 커버해 주려고 앞장서고 정상회담에서도 옆에 서는 건 윤석열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 윤석열이가 어떤 정부 인사 하나 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겠냐. 모든 대한민국의 지금 장관들, 어제 보훈처 장관 이승만 동상을 세우겠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4.19 혁명 정신이 깃들어 수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그 헌법을 부정하는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이런 자를 임명한 것도 다 김건희라고 보고, 어찌든 서울의 소리는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의 국정농란과 추악한 비리를 낱낱이 우리가 폭로해서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거고, 어저께 저를 기소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지난 선거 때 국민의힘이 고발을 한 건데 지금 1년도 더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2탄 폭로한다니까 우리를 압박하려고 한 것 같고, 그 내용은 어제 발표한 게 아니라 지난 10일 날 이미 저한테 통보가 왔는데 그걸 언론풀에 의해서 어제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보도를 한 그런 상황이다. 줄이냐 아니냐, 양재택 첩노로 됐냐 안 했냐, 우리 증거 차고 넘쳐요. 우리가 지금 스모킹 건의를 할 수 있는 공개하지 않은 걸 재판정에 가서는 아무 소리나 해도 명예훼손이 안 된다니까. 일상 너무 추악해서 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정에 가서 진술로 다 하고, 우리가 녹취록 가지고 있는 것도 아직 공개하는, 정말 그런 것들 재판정에 가서 공개해서 이 재판을 한 3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정 의장님, 이제 재판정에 가서 우리가 차마 입으로 모든 증언들, 녹취록들을 다 공개하자고. 재판정에 가서는 진술은, 재판은요, 확실한 증거를 대서 속전속결 우리가 무죄를 받으면 되죠. 아니지, 오래 끌어야지. 빨리 무죄를 받고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다가. 그걸 알았어,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폭로전을 펼치고 우리 서울의 소리 다큐나 7시라는 녹취록 책, 폭로는 김건희 관련 폭로 2탄 이어서 3탄 4탄 알았어. 재판 나가면서 알았어. 재판과 함께 재판 시너지 효과를 내자고. 알았어. 재판 기법은 정대태가 정대태에게 내년 한 3월쯤 재판이 끝나게 그렇게 해야 정말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 노무현은 누군가에게 물었다. 노무현의 시대가 오겠어요? 질문을 받은 사람이 대답했다. 오지요. 100% 오지요. 후보님은 첫 물결이에요. 물결은 계속 올 겁니다. 노무현이 말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오면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은 천둥 속에서 땅에 떨어졌지만 미래를 향한 꿈과 뜻을 품은 씨 열매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포로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뒤척여봐야 할 그런 부분이고.